미국에서 보드 S3와 Y 가격 인하 이후 보드 S와 X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보드 SY, 보드 S, X까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 수요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먹힐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지가 상황에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인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사분기 대단한 인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격적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테슬라 보드 S 미국에서 가격 인하 후 인벤토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3년 1사분기에 인벤토리는 거의 제로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격과 수요에 엄청난 기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제조, 효능은 고객에게 큰 효과를 주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가격 인하가 인벤토리에 엄청난 효과가 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슬라 2023년 현재 S&P보다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9%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69%는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 중에 베스트 퍼포먼스가 테슬라 주식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10% 상승할 때 테슬라 주가는 69%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EV 등록 대수 중에 테슬라가 22.8%로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BYD, 폭스바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은 30% 이상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30% 이상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징 네트워크, 그리고 차징 비용, 그 소프트웨어, UI, 그리고 자율주행, 그 안전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모델 Y입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테스의 대단한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 때 설명한 모듈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화 방식에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표적인 게 도장 설비가 분리되고 건조 설비가 증가하고 적재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 조립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유럽에서 인벤토리 디스카운트 호우고 인벤토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사분기 딜리버리가 대폭 증가할 것 같습니다. 수요는 가격 인하에 대해서 많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드 S3와 Y 가격 인하 이후 보드 S와 X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보드 SY, 보드 S, X까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 수요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먹힐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지가 상황에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인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사분기 대단한 인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격적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코스피 국내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83% 상승하여 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56% 상승 중이고 SK 하이닉스도 0.92% 상승하여 8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0.72% 상승하여
11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SDI, 우도 3.9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메타, 파마는 5.99% 상승하여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주식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6만원 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며 6만원 초반, 5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에 맞서 마수와 손잡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용 시각보조 솔루션 시범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주식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배터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니켈 합작 사업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의 지분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5층 에너지 플랜트를 변경하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 SK하이닉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3조, 삼성 반도체 2조, LGD 1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SK하이닉스도 최근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배터리 수혜주로서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고 삼성 SDI는 GM과 미 전기차 배터리 합작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및 여러가지 딜리버리를 추가하여 생산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닉스는 매출이 3조를 돌파한 이후로 여러 회사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닉스가 화이자에 2,400억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닉스가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베스트셀링 전기차로 2023년 1월에 선정하였습니다. 모델 Y는 54,000대로 넘버원이 되었고 2위가 BYD 송, 3위가 테슬라 모델3입니다. 모델3는 42,000대로 모델 Y와 모델3가 1,3를 석권하였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조만간 모델3도 넘버2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장악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겁니까?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잠재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바이앤 홀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투자의 날, 테슬라 슈퍼차저에 레스토랑, 극장 및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걸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테슬라의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만 가게 설치하면 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수가 넘버2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오바마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 및 팔로우 수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210불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의 날이 내일 새벽에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호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날에 여러가지 개발 소식과 많은 이슈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중요한 오늘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한 기가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론 머스크가 설명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플랫폼인 모델2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모델2는 테슬라 주가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 그리고 여러가지 테슬라 개발 상황 FSD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자의 날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덴마크에서 2023년 2월에 베스트셀링 카로 모델 Y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총 생산량은 1000대가 넘습니다.
노르웨이도 최근에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되었는데 유럽에서 모델 Y가 휩쓸고 있습니다. 모델 Y에 대한 상품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이나에서 2월 넷째 주 보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만 대가 넘습니다. 차이나의 딜리버리 생산량이 역대급입니다. 이번에 23년 1사분기에 딜리버리를 큰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앤홀드입니다. 테슬라 대단한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소개된 것은 새로운 제품 런치가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하얀 커버로 상세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고, 바이백에 대해서도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장에서 5%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1900불도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이 앞으로 50% 원가 절감해서 모델 3, 모델 Y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로 네스트 기가 팩토리로 멕시코가 선정됐고 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차세대 비핵화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할 것은 모델 2 25,000불짜리 테슬라 모델 2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발표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인베스트데이 엄청난 테슬라 기술과 일론 머스크가 기술 혁신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인베스트데이 현장을 보고 기존 레거시 자동차에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혁신은 기존 레거시 자동차보다 5년에서 10년 앞서갈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조립 방식과 테슬라 봇을 통해서 24시간 조립하는 것입니다. 어제 테슬라 봇이 테슬라를 봇을 수리하는 그리고 만드는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작년에 테슬라 봇 처음 소개했던 것보다 엄청난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테슬라 자동화 라인에 투입하여 24시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 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테슬라 봇이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 라인에 셀 방식으로 작업 공간 44% 절감, 시간 공간 효율을 30% 향상시키고 대당 원가를 30%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방식인 병목 현상을 제거하여 생산 방식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샌디 먼로가 테슬라 주가 1000불을 예언하였습니다. 3년 안에 1000불이기 때문에 현재 200불입니다. 5배 이상 상승 가치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데이 샌디 먼로가 보고 1000불을 예언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베일 속에 가려진 25,000불 신차 발표는 기가 멕시코 착공식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기가 멕시코의 착공은 3개월 안에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테슬라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데이 핵심인 원가 절감 50%, 면적의 40%를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듈 방식의 조립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차세대 플랫폼 3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기가 멕시코에서 반값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가 멕시코가 기가 상하이 건설 기간 9개월을 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기가 멕시코에서 물이 부족한데 국가 차원에서 물을 쓸수 않는 텐트 공정을 삭제하여 25,000불짜리 저가용 차량을 생산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처럼 텐트가 없는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공정에 따라 제조 시설의 40%가 절감되고 생산 원가의 50%를 절감하시는 혁신 공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술이고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기가 멕시코는 차세대 테슬라의 핵심 기술이 접목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2022년 차량에 한해서 삼성카드 3.3% 또는 4%로 플러스 1년 무료 슈퍼차징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모델 Y가 필요하신 분은 2022년 재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많은 카드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25,000불짜리 차량에는 기술 혁신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모든 부품이 원가 절감이 되고 차량의 제조 기가 프레스도 한 번에 두개 차량을 찍어낼 수 있는 혁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립 방식도 모듈 방식으로 적용하여 아주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